술 먹고 재밌게 노는 거 같잖아. 아, 좋은 학교만 가봐라. 술 문화 하고 봅시다. 자, 이번에는 자, 세 번째 열기관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료과 제이복지에 관한 이야기. 열기관과 열기관. 자, 자연현상과 비가역성에 대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시간은 나이가 드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또 식탁에 놓인 뜨거운 밥은 점점 느려지게 된다. 자, 이처럼 모든 자연현상은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방향이 있으며 그 반대 방향으로는 일어나지가 않는다. 자, 모든 자연현상이 다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기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거의 다 대부분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되돌아올 수 있는 과정을 가역, 그렇지 않은 과정을 비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역은 비가역은 아니겠습니다. 자, 가역변화, 비가역변화에 대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자, 가역변화. 얘는 외부의 도움이 없이 자연적으로 원래 상태로 되돌아올 수 있는 변화예요. 얘는 자, 이론 속에서는 가능한 변화라고 해요. 오케이? 이론 속에서는 가능한 변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오케이? 네. 자, 우리가 흔히 이 공기저항이나 마찰이 없을 때 역학적 에너지 부전할 때 설명했지?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없단 말이야. 그런 경우들이 가역 변화인 거예요.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공기장이 마찰이 없다라고 설명해보자. 근데 맞아, 뷰티비가 아직도 구독자가 45명이니까. 아까 제가 구독 취소했어요. 너? 너? 아니 저 취소 안 했어요. 누가 취소했다고? 전 아직 안 했어요. 뭐야, 취소한 사람이 있어요? 어. 왜 방송 취소 취소하고? 전 아니에요. 전 아니에요. 진짜로. 기영이 넌 아니지? 저 안 했어요. 아예 안 봤지? 저도 안 했어요. 나도. 그러니까 영상을 보고 구독을 잘 안 해서 이미 구독해놓은 채널이 더 많아요. 그래서 알람이 너무 많이 와서 구독 취소를 다 해놓고 알람 끄면 되잖아. 아니 알람은 항상 켜봐야 돼. 제가 뭔 영상을 볼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편 한 번 껐다 켜면 항상 알람이 한 200개씩 쌓여있거든요. 예측이 안 돼요. 자, 너 공부하잖아. 유튜브만 보는 거 아니요, 옛날부터 했었거든요. 자, 공기장이나 마셔야 돼. 이런 거 같고 어떤 높이에서 물체를 떨어뜨립니다. 자, 자유낙하 시켜서 떨어뜨리면 얘는 바닥에서 퉁 튕겨서 올라와서 같은 높이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오케이? 자, 여기에서 이 충돌은 무슨 충돌이야? 완전 산성 충돌이라고 했고 공기장 마찰이었을 때 자, 같은 높이까지 올라오게 된다. 이런 경우가 다이어트냐. 하지만 실제 이렇게 될까 안 될까? 안 된다 라는 얘기지.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보다 덜 올라가겠지.
자, 우리가 자연 중에서 가역적이다 라고 하는 것들은 거의 가역적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근사시킬 때 이런 예들을 들어줄 수가 있어. 자, 진자의 운동이 있지? 진자의 운동에서 한 번 내지 두 번 내지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 진자에서 3번 내지 2번에 진동하고 지구의 공전 자 이런 것들이 거의 가역적이다 라고 썼어. 완벽한 가역은 없어. 완벽한 가역은 없고 거의 가역적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비가역 변화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지. 자연이 대부분이야. 자, 대부분의 자연상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기영이가 여기 옷을 매트를 가지고 갔어. 가다가 나는데 뿅 방구를 꼈네. 그 방구 부자들이 어떻게 돼? 퍼져나가지. 만약에 이런 걸 생각해보자.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주는 거야. 냄새나서 짜증이 난 거야. 이 방구야 저리 가! 그랬더니 방구들이 부자들이 다시 쭉쭉쭉쭉쭉 모여가고 저 부속행에 가서 반성할 게 있을까 없을까? 없어. 아니 야, 존재하지 않는다. 어? 자 이렇게 이런 현상을 뭐라고 부르지? 확산이라고 부르고 있지? 자 확산이 되어진 이후에 다시 스스로 모여서 이렇게 오는군요. 다른 예로 물에다가 잉크방울을 떨어뜨렸어. 잉크방울이 퍼져나가겠지. 잉크방울이 퍼져나가겠어. 자 이 잉크방울이 퍼져나가다 보면 다시 모여 일이 없다. 아 우리 동네 주스의 한계를 느끼네. 주스 종류가 너무 적어. 왜 트로피칼 주스 뭐 이런 것도 있지 않니? 최유요? 아니, 뭐 마트 같은데 가면 주식 쿨토를 타고 올 수 있는데 주식 쿨토를 타고 올 수가 아니, 그러면 시가 없잖아 주식 쿨토를 알로에를 먹을까? 안주와 술, 동시에 차라리 코코팡 어? 코코팡도 사는 것 같아 어? 야자주? 괜찮다, 야자수 야자수 코코넛으로 풀을 만드는 거지. 코코넛도 있잖아. 있어요? 열대지 방가. 맛있겠네. 어? 아니 아니. 혼종 나오는 순간. 그럼 책 얘기로 이야기해보죠. 어떻게 어쩔 수 없이 복숭아가 뭐지? 복숭아 술은 유명하잖아요. 복숭아 술이 있어 근데? 아니 복숭아 술은 없었는데. 복숭아가 무슨 술 안 나는지 술이 있잖아요. 복숭아 향 나는 술 향이 아닌가 어쨌든 이름 뭐였지? 생각이 안 나. 아 그거 이슬 도둑이었나? 어 아니 니네 그거 어떻게 알아? 마시는구나 너희도 안 마셔요. 그거 맛없어요. 맛없어요? 이슬 쪽쪽 소주를 말아먹어. 민주 쪽쪽 그냥 진정한 소주야? 민주 소주 아니 저 소주 안 마. 민주 소주 민주 소주 안 마. 처음처럼 아니 저 소주 민주 소주 나오지 얼마 안 했어. 양주 저 양주 저 칵테일 양주 보드카 칵테일 술 아니 술 종권이야 아니 그래도 좀 좋아한다. 술은 최 세계 최고의 술이 소주야. 얘기 안 했냐?
선생님이 와서 하는 러시아 애들이 소주가 3개 섭취하고 있어요. 그 정도 퀄리티가 그 정도 값어치이면 술은 세상에 없는데 저희 전통주잖아요. 일본에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진로 같은 술 일본에서 판대 양주라고 판대 외국 술이라고 파는데 한 명이 15,000원 정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주잖아요. 야, 제 표정은 1,000원밖에 안 하는데? 어? 1,000원밖에 안 하죠. 1,000원도 없지. 1,000원이니까 막걸리 1,000원이니까 몇 배는 없니? 박근혜가 경가 받았네. 경가 담배가 올리고 경가 받고 싶어. 아, 담배 가서 올려야 됐어요. 피해 안 돼요 그러면 선생님. 근데 담배 피는 입장에서는 나쁜 거지. 맞죠. 담배 피는 입장에서는 이거보다 나쁘잖아요. 문재인이 성공이면 분명히 나는 좋은가 보니까 담배가 내린다고 그랬다며? 아니 내린다고 그랬다고요? 다시 내린다고. 올리는 거 아니었어요? 내린다고. 올리면 누가 뽑는 거. 근데 생각해봐. 그 담배값을 박근혜가 2,000원에서 4,500원 올리면서 세금이 5조 원을 더 줬대. 뭐라고 했어요? 5조 원이 이거. 5조 원이. 근데 그 5조 원이 사람들 흡연자 교육시키는 데 이용됐냐? 아니야. 그렇다고 흡연시설 만들어놨니?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흡연으로 인해서 간접흡연에 대해서 피해당한 사람을 보상해주니? 그것도 아니야. 자기 주문이 국가분이랑 힘을 들어갈 수도 없지. 마뜩치 않아? 이제 대선도 안 나간다. 저거 야 이번 연도가 저희 국방비 예산이랑 여가부 예산에서 여가부 예산에서 나갔던 거 알아요? 국방부 예산보다 나가만 힘 없어. 이번 연도에 그러니까 군인 애들은 야상도 그대로 있는데 방한 보고 해. 방한복이 없어서 방한복 교대로 있는 데던데? 와, 추려서 공부한 애들이? 우리나라만큼 군인 계획과 이런 쓰레기인 나라가 있을까? 미국은 군인들 계획을 전화 지금 군인이잖아. 천조국, 천조국. 자, 왜 천조국인지 알아? 1년에 대해 국방비로만 천조를 써서 천조국이야. 지금 나이죠. 자, 그림과 같으면 진짜는 공기저항이나 마찰이 없다면 일정한 진폭으로 계속 진동한다. 즉, 진자의 역학적 에너지는 고정됨으로 한 주기마다 동일한 에너지 상태의 운동을 반복하게 된다. 이와 같이 외부에 어떤 변화도 남기지 않고 원리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는 변화를 가역 변화라고 하고 이러한 과정을 가역 과정이라고 한다. 자연현상 중 완벽한 가역 변화는 없다. 마찰이나 저항이 없는 이상적인 상황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가역 변화에 해당한다. 비가역 변화. 실제로 진자는 공기 저항 등에 의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진폭이 점점 감소하다 결국 정지하게 된다. 이 진자가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려면 외부에서 진자가 이를 해줘야 한다. 또 물속에 인공 방울을 떨어뜨리면 잉크가 확산되는 일이 일어나지만 퍼져있는 잉크가 저절로 다시 모여서 잉크방울이 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이처럼 외부에 어떤 변화도 남기지 않고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지 못하는 변화를 비가역 변화라고 하고 이러한 과정을 비가역 과정이라고 한다. 자연현상은 모두 거의 모두 비가역 변화이며 변화 과정에 관계없이 그 전체의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 비가역 변화가 진행된 후에는 자발적으로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다. 비가역 변화에 의해 그림과 같은 용기에서 한쪽 A에 채운 기체가 진공 상태이며 빛속으로 자율승천하는 현상이 있을 수 있다. A에 있던 B로 가는데 B에 있던 아이들이 다시 모여서 A로 올 확률은 없지. 오케이? A에만 있을 확률은 여러 가지 경우수들 중에 한 가지. B에만 있을 경우도 한 가지밖에 없지, 그치? 그럼 가장 많은 경우수는 두 개가 공평하게 나눌 수 있는 아이다. 어? 이거 A, B 둘 중에 일자가 어디에 있을 경우수 뭐가 한 개에서 나올 수 있지? 수학에 해서? 조합과 국에서는 해줄 수 있지? 네. 조합 콤비네이션 이용해서 이거 확률을 찍으면 할 수도 있어. 오케이? 경우의 수가 꼭 확률이 될 테니까.
자, 그럼 있을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많은 것은 두 녀석이 반반 정도가 양쪽에 골고루 나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있을 수 있는 높은 상태다라고 볼 수 있겠다. 자, 공기 중에서 진동하는, 자, 진동하는 진자의 진폭이 점점 감소하는 현상. 얼마큼 감소할까? 선생님이 옛날에 시험을 통해서 해보니까 3시간 동안 감소한 양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 길이가 1m 정도 되고 추 500g짜리를 매달아서 진동을 시켰는데 이렇게 진동을 시켰는데 감쇄된 정도가 거의 없더라. 3시간 동안. 그러니까 한번 계속 내리려고 했었어. 그러다 생각해보니까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한테 흔들면 나는 어쨌든 이거를 믿어야 되잖아. 그냥 냅뒀어. 그냥 쳐버렸어. 근데 3시간 동안은 거의 변화가 없다. 3번 내지 5번 정도의 진동은 거의 가역적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자, 한편 잉크를 물에 떨어뜨렸을 때 잉크가 확산되는 현상, 비가역적이다. 자, 온도가 다른 두 물체를 접촉시켜 놓았을 때, 자, 열이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이동하는 것도 비가역적 현상이야. 저온에서 열이 스스로 고온으로 이동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건 비가역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 밖에 생활 속에 이게. 자, 방의 한쪽에서 향수병을 열어놓으면 향수의 냄새가 방 전체로 퍼지지만 그 반대의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을 섞으면 미지근해지지만 미지근한 물이 스스로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로 나뉘지 않는다. 자, 한편 옥수수 알갱이를 팝콘 알갱이로 만들 수 있지만 팝콘 알갱이를 옥수수 알갱이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 이번에는 엔트로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엔트로피. 자, 엔트로피는 이런 식으로, 자, 우리 표현으로 바꿔준다면 얘는 무질서도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이 무질서한 정도를 클라우딘스라는 사람이 정의를 내린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어떨까? 여러분들이 아주 어렸을 때 장난감 통을 한번 생각해보자. 장난감 보통 한두 박스는 갖고 있었지. 그 소프에 엄마가 막 그냥 집어넣잖아. 그지? 선생님 아들 내리자 세 개 정도 갖고 있었는데 얘는 무슨 짓 하냐면 이렇게 놀았던 사람이 있으나 그 장난감 스토리를 꺼냈어. 바구니를 꺼내가지고 오늘 이거 갖고 놀아야지 그거 막 놀고 있다가 다시 갖다 놓고 다른 걸 꺼내서 갖다 놀다가 또 놓고 다른 걸 꺼내서 놀았던 사람 소리가. 저는 레고만 가지고 놀았어요. 레고 2만 30분간. 선생님 아들은 레고는 장난감이 아니라 지능개발 놀이지? 레고는 선생님과 세 통 있었던 것 같다. 왜 마트 가면 둥그렇게 양봉이로 파는 레고 있잖아. 그거 맞아. 아, 너 그 축사에 만든 거 사다가 막 손 만들고 있는 거? 아니, 아니. 사 요거고 있는 거? 네, 그거요. 그럼? 그냥 일반적인 거. 어? 희망 이런 거 샀겠지. 계속 계속. 그냥 다 사고 맨날 안 되고 옷을 안 되고 옷을 뭐 그거 12주마다 따로따로 하는 거 해야 되지 않나? 근데 시리즈만 달라요. 희망 시리즈 이런 거. 그걸 다 만들고 재미없으니까 다 부수고 그냥 맨날 창조하는 거. 닌자고 건강하지. 선생님 학교 5학년 때 하는 짓인데 너무 재밌다 이거네. 선생님 요즘은 그 블록들이 블록들이 대부분 다 시리즈가 있잖아. 시리즈가 있는데 옛날에는 블록들이 거의 손가락만한 블록들을 싸갖고 뭔가를 만들거나 이런 거야. 그래서 선생님 한 거의 5학년 때까지 아주 어릴 때부터 갖고 있는 블록 갖고 아무거나 다 만들었다 그때는. 말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그러다가 5학년 말쯤에 그 조립식 장난감에 빠졌지. 그 조립식 장난감, 조립식 그 만드는 거를 알고 나서는 블록을 거의 안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 조립식 블록도 진짜 돈 아까워 되게 많은데 전에 선생님이 갖고 있던 게 TV에 나오더라. TV에 나오는데 다 버렸는데 막 유심히 보니까 진짜 똑같은 시리즈야. 박스도 똑같아.
선생님 기억에 선명해. 왜 선명하냐면 선생님 어머니가 선생님 고등학교 때 갖다 버렸거든. 박스 그 다음에 프레임 그 테두리 있지 그거 하나도 못 갖고 있었는데. 근데 그게 박스 있는 게 7,100만 원. 와. 선생님이 저 6학년 때 산 건데 진짜 막 용돈 모아봤던 거거든. 1,200원인 걸로 있었어. 근데 똑같은 게 보니까 1,200원짜리 맞아 박스 보니까 그 아카데미 사이즈 나온 거. 근데 그게 그 사람이니까 7,800만 원인데 그걸 우리 어머니가 다 버리셨어. 그런 게 무지 많은데. 저도 박스 보고 그게 박스 빼고 알맹이만 나눠 박스 세 박스인데 생각해봐 그걸 6학년 때부터 사서 모으기 시작해갖고 중1 고1 때 초까지 샀으니까 어마무시하냐 부서진 거 다 버렸는데도 라면으로 세 박스 라면 박스 세 박스 갖다 버리신 이유가 뭔지 알아? 고등학교 때 다른 지역에서 핫소리 했거든. 그 2, 3분마다 내려가는 거야. 내려가는데 토요일날 가갖고 오랜만이다 그러니까 걔네들을 방에다가 싹 펼쳐놓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이야. 좋아. 근데 주세요 밥 먹어 열어보면 그러고 있잖아. 그런 거 그러니까 꼴이 좋아 보이겠냐고 안 좋아 보이겠니? 그 다음 주에 다 딱 보이셨더라. 밤에 내려가면 없어. 그거 갖고 있으면 실제로 수십억 될 수도 있어. 거기 진짜 진지한 거 많아. 안타까운 일이지. 자, 아무튼 여러분들은 장난감 같은 걸 놓을 때 일반적으로 어떻게 갖고 놀니까? 얘를 다 엎어! 올라! 바로 놀아! 버려! 딴 거 집어! 놀아! 버려! 이게 보통 학생들의 태도야. 맞죠. 혹시 진혁이처럼 저런 학생들 책을 좋아했을 거야? 저요. 거짓말 하지. 진짜요. 저 옛날에 책 좋아했어요. 맞아요. 잘한다. 진짜 내 책 좋아했어요. 본인도 물어보셨네요. 장난감보다 책 좋아했어요. 책 갖고 싸우는 거 진짜 많지. 근데 장난감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집에 레고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혁이 같은 애들 책을 좋아하게 생겼어요. 어릴 때 책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 하나 꺼내놓고 보다가 에이 꺼내놓고 보다가 에이 되게 이렇게 한단 말이야. 아닌데요? 너는 하나 빼고 껴놓고 하나 보고 아니 그게 뭐 그거 말하신 거 에이 어? 한 번에 많이 꺼낸 다음에 에이 괜찮아 장난감이지. 자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장난감을 갖고 놀 때 처음에는 정돈된 상태에서 점점 어지러워지는 상태가 되겠지. 시간이 한참 지나면 어지러운 정도가 어때? 거의 안 변하는 것 같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생긴단 말이야. 이걸 엔트로피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이런 게 엔트로피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나타나는지 봅시다. 자, 대부분의 자연현상은 한쪽 방향으로만 일어나고 그 여부는 진행하지 않는다. 이런 자연현상의 비가역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1865년 독일의 물리학자인 클라우디우스가 엔트로피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고 자연현상에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난다는 가설을 제안을 하였다. 자 그렇다면 엔트로피의 변화량이라고 하는데 정의부터 보자. 자, 엔트로피는 기호로 쓸 때 어떻게 쓰냐면 S라고 써요. S라고 쓰고 얘는 정의합니다. 그 상태의 절대 온도분에 그 상태가 갖고 있는 열 에너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엔트로피의 단위는 줄 퍼 켈빈이라는 단위를 쓸 수 있다. 오케이. 자, 여기에서 엔트로피 변화량 절대적인 엔트로피는 보통 일반적으로 계산 안 하고 일반 학교도 고3 때 시화 과정에 가고 고급물리를 배울 수도 있어. 고급물리 과정에 나오는 케빈으로는 자, 이 값
계산할 수 있어 거기에서는. 근데 보통 과정에는 없어. 수능에서는 이건 없어. 자, 엔트로피 변화량이 주로 이야기야. 자, 엔트로피 변화량인데 한 개가 있어. 한 개에서의 엔트로피의 변화량 델타 S는 한 개에서의 엔트로피 변화량 델타 S는 그 개의 온도와 그 개로부터 흡수하거나 나가는 열 에너지를 우리 엔트로피 변화량이라고 이야기해. 오케이. 자, 만약에 흡수를 한다. 흡수하면은 델타 Q가 양의 값이 되겠지. 그럼 엔트로피 변화량이 증가하게 되고 방출하게 되는 거지. 델타 Q는 자, 오메가 형태로 나타내서 부호에 도입해서 써주시면 되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흡수하는지 방출하는지를 갖고 이야기해주곤 합니다. 자, 그래서 엔트로피 변화량이라는 것은 책 보면 엔트로피 변화량은 델타 S는 외부에서 개로 공급되는 열량 델타 Q에 비례하고 선생님 델타 Q라고 써서 절정 높이에 감기게 한다. 자, 열을 흡수할 때는 플러스, 방출할 때는 마이너스라고 부호를 나타내주면 되겠다. 가열 과정에서 엔트로피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어. 가열인 경우에는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는 거지. 네. 그때는 엔트로피 변화량이 어때? 0이야. 오케이? 엔트로피 변화량이 없어. 반면에 비가열. 팀이 올려놨는데. 자, 비가열. 가열은 델타 S가 자 0보다 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0보다 크다라고 표현해주는 결과가 되겠지. 자, 계속 자 가열 과정에서는 엔트로피가 변하지 않고 비가열에서는 엔트로피가 증가하게 된다. 자연계에서 모든 현상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난다. 자, 열의 이동과 엔트로피 변화. 온도가 다른 두 물체로 이루어진 개에서 온도가 T1인 물체에서 T2인 물체로 열량 Q가 이동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때 열이 빠져나간 물체의 엔트로피 변화량은 마이너스 T1분의 Q라는 값이 된다. 자, 열을 얻은 물체의 엔트로피 변화량은 T2분의 Q이므로 전체 엔트로피 변화량 델타 S는 다음과 같다. 델타 S는 마이너스 Q 자, 마이너스 T1분의 Q 더하기 T2분의 Q. 따라서 Q는 T2-T1분의 1이다 라고 했는데 이거를 좀 더 면밀하게 생각하고 그리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열은 항상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한다고 했지? 뜨거운 물체에서 차 물체로, 고뇌 물체로 열이 이동한다 라고 했는데 그거를 엔트로피 변화를 통해서 증명할 수가 있어요. 자, 그거를 엔트로피 변화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 온도가 T1인데 자, 고인지 모른데 아무튼 여기에서 열이 나온다라고 할게. 자, 이쪽에 T2인 또 다른 열 저장체가 있어. 얘네들을 열 저장체라고 불러주고 있어요. 오케이? 열 저장체라고. 네. 자, 이때 두 녀석 사이에 열의 진검다리가 있네. 자, T1에서는 얼마큼의 열이 나온다라고 해? Q만큼의 열이 나온다. 자, 그 다음에 T2 쪽으로는 얼마큼의 열이 흘러가는데 똑같은 만큼의 열이 흘러가야 됩니다. 오케이.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은 이 전체 부분을 관심 갖고 보고 있지? 그래, 안 그래? 이 개를 우리는 T1
자, 관심을 갖고 있는 개라고 하자. 이렇게 그 밖의 것들을 주기라고 얘기해요. 자, 이때 한번 살펴보죠. 얘는 열을 잃어버렸지. 그래서 전체 엔트로피 분화량을 공유를 했어. 얘는 열을 잃어버렸으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 T1분의 Q가 되겠죠. 그만큼의 열을 T2인 열 저장치가 받았지. 그러면 얘는 열을 받았으니까 뭐가 돼? T2분의 Q가 된다라고 돼. 자, 이때 이 녀석을 충분시키면 뭐가 되겠지? T1T2분의 T2-T1이야? T1-T2야? T1-T2-Q라는 값이 되는데 자연의 현상은 항상 엔트로피가 어떻게 되고 있다고? 증가하고 있다고 하지. 이게 증가하기 위해서는 T1과 T2의 구호를 결정해보면 T1이 T2보다 어렵다? 크다. 그래서 열은 고온의 물체. 고온의 물체에서 조온의 물체로 흘러가는 거예요. 끝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측면으로 맞아 정리해볼게요. 자, 열을 얻은 물체 엔트로피는 T2분의 Q만큼 자, 생겼고 열을 잃은 것은 마이너스 T1분의 Q만큼의 엔트로피 변화를 가지니까 전체 엔트로피 변화량 델타 S는 다음과 같다. 마이너스 T1분의 Q 더하기 T2분의 Q는 Q곱하기 T1-T2분의 1. 자, 단위는 줄퍼 켈빈인데 자, 충분시켜줬으면 좋았을 거 그래서 그럼 바로 보이는 텐데 자, Q가 양의 값이 되므로 델타 S도 양이 되면 T1이 T2보다 커야 한다. 즉, 열은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이동하며 그 역으로 저절로 일어나지 않는다. 오케이? 그 역으로는 저절로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엔트로피 변화를 이용한 열역학 제2법칙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또 찬바람 나는 것 같아. 그냥 바람이 안 와서. 찬바람이 아니야. 그냥 내두면 돼. 자, 그러면 자 열역학 제2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열역학 제2법칙을 클라우디우스의 표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클라우디우스의 표현이라고 이렇게 자, 열은 역으로 자발적으로 존에서 본으로 흐를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지. 그것도 써줄까? 이거를 지금 전력학 제2법칙을 위배하면서 일을 하는 아이가 바로 온풍기야. 온풍기는 어떻게? 밖에 춥지. 안이 추워, 밖에 추워.
밖이 춥단 말이야. 저 추운 바깥에서 열을 뽑아. 열을 뽑아서 전기에너지용에서 안에다 넣어주는 거야. 대박. 그지 똥구멍에서 콩나물 빼먹는 거네. 그치? 밖에 열 별로 없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열을 뽑아서 안에 넣어줘. 에어컨일 때는 어떻게? 안이 더워, 밖이 더워? 둘 다 더워. 둘 다 더운데 여기에서 열을 뽑아서 갖다 버리는 거야. 그럼 안은 점점 어떻게 돼? 시원하지. 추운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또 열을 뽑아서 버려. 그래서 차가움을 유지하는 거지. 오케이? 이거는 일을 해주기 때문이야.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건 아니야. 오케이? 여러분 제이복이 유해되진 않아. 자, 그래서 이렇게 제이복이 있는데, 자, 책에 대해서 책이 있다라는 문제 정리해 볼게. 열역학 제일법칙은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것만 의미할 수 있다. 열이 즉 에너지의 이동과는 이동 방향을 설명하지 못한다. 자에 비해서 에너지 보존 법칙과 다른 자연 현상의 비가역적인 진행 방향을 결정하는 법칙이 있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방향성을 정해주는 법칙을 열역학 제일법칙이라고 한다. 자, 클라우디우스의 표현. 열은 고뇌 물질에서 전해 물질로 흘러가고 자발적으로 전해 물질에서 고뇌 물질로 흐를 수가 없다. 자, 열기관의 열 효율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기관의 열 효율. 자연현상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비가역적인 방향성이 있다는 사실은 언뜻 우리 생활과는 관계없어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은 자동차 엔진과 같은 열기관이 가질 수 있는 열 효율의 한계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인이 된다. 자, 그럼 이 열기관이란 무엇인가요? 열 기관이라는 것은 고뇌 열 저장 장치에서 열을 뽑아 저온으로 흘려 내보내면서 그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1로 전환시켜주는 장치를 열 기관이다라고 얘기했고, 자, 이쪽에 고뇌 열 저장체가 있어. 이 책은 T1T 특성이 같이 써줄게. 근데 보통 TH만 있으거든. C는 쿨 또는 어떤 책은 L라고 로우라고도 많이 써요. 그냥 퀄리티라고 할게. 자, 그리고 이쪽에 전의 열 저장 장치가 있어. 자, 이때 고온에서 열을 뽑아서 저온으로 열을 흘려 내보내줍니다. 자, 이렇게 흘려 내보내줍니다. 100% 열이 다 흘러가지 않고, 자, 또 100% 일을 다 하지 못하고 여기 일로 빠지게 돼. 이쪽에서는 Q1만큼의 열을 뽑아서 이쪽으로 Q2만큼의 열을 자 방출해 주면서 일을 해주는 이 갈림길에 있는 이 영역을 뭐라고 한다? 열 기관이라고 한다. 이걸 열 기관이라고 한다. 이 책은 이상하게 증명하는데 선생님 그냥 간단합니다. 에너지 보존이야. Q1만큼의 열이 있으면요 얘는 Q2만큼과 W만큼으로 이 나열을 분리시킨 거지. 또는 한 일의 양은 Q1 대비 Q2가 되었다.
거지. 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열기관의 열 효율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기관의 열 효율을 E라고 이야기하는데 E는 흡수한 전체 열 에너지 Q 원분의 Q분의 한 일 W가 돼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 Q원분의 Q원 마이너스 Q2야. 자, 이렇게 얘기해줬고 얘는 다시 이렇게 쓸 수 있다. 1 마이너스 Q1분의 Q2가 됐다 라고 해줍니다. 절대 갖고 써주는 게 좋아요. 자, 이 효율은 항상 누구보다 작다? 1보다 작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책은 이렇게 설명해줍니다. 책 설명 잠깐 나눠볼게요. 자, 얘는 순환기관이야. 순환기관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 기관이 작동해서 원래 상태로 항상 되돌아오는 게 순환기관이야. 모든 대부분의 열기관, 모든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열기관들은 순환기관들이야. 오케이? 작동물질과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순환기관이거든. 순환기관인 경우에는 내부 에너지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어. 순환기관은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다. 그런데 이때 자, 물질에 출입한 I자 열은 바로 뭐가 돼? 이게 크기가 된다는 거야. 그럼 이 기관에 흡수한 I자 열은 QH만큼을 흡수하고 QC만큼을 방출해줬지. 이게 W다 라고 써서 QH라고 써. Q12라고 쓰게. 자, Q1이라는 것은 Q2W 라고 책은 기관을 통해서 얘기하고 굳이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열기관 앞부분까지만 한번 이야기하고 다음 시간에 열기관부터 새로 보도록 할게요. 자, 열기관 설명. 고내 물체에서 고열로 해서 이걸 흡수하여 외부에 일을 하고 자, 저 여론으로 나머지 열을 방출하여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는 순환 과정을 갖는 기관을 열 기관이라고 한다. 자, 화력 발전소의 열 기관 관계를 보는데, 자, 우리 연료를 태워서 연소 열을 자 수증 물에게 공급해 주지. 물은 바로 수증기로 변환이 되고 수증기 압력에 의해서 자 발전기가 연결된 터빈을 지나면서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해 줍니다. 자, 그리고 열을 방출시켜서 물을 식혀주지. 그리고 펌프를 이용해서 다시 보내준다 라고 해요. 열기관의 구조, 작동물질, 화력발전소의 열기관의 내부와 내부의 증기와 물이나 자동차 내연기관의 연료와 공기의 혼합물처럼 열기관 내부에서 일어나는 물질을 작동물질이라 한다. 고열로 작동물질에 열을 공급하는 몸의 열 저장체가 고열원이고 저열원, 열기관의 바깥 환경으로 온도가 낮은 부분을 저열원이라고 한다. 자, 열기관의 열 효율을 이렇게 썼는데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새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열 끝내도록 하자. 열 다 끝내고 상대성 이론 빠르게 보고 상대성 이론은 학교 수준에 맞게 너무 깊게 안 볼게요. 옛날에 되게 깊게 많이 받으셨었는데 학교 시험 이력이 그렇게까지는 안 나와서 또 그때쯤 되면 또 다 까먹고 지금 CCTV가 어디다 됐는데? 러닝룸이 집에 다 녹화되고 있지? 잘하게